넷플릭스 썸바디 저거 알림 좀 보내고 갑시다. 넷플릭스 썸바디. 썸바디가 뭐지? 뭐 드라마인가? 영화야? 썸바디. 넷플릭스 썸바디? 미스코리아 부산 울산 진 출신 여배우라고. 넷플릭스 썸바디 재밌는 거 나오나? 아그 김영광이 그 살인마로 나오는 거. 아하, 사이코패스물이지 이거. 크게 인기는 없던데, 넷플릭스 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이 그렇게 없는 거 같아. 안본 사람도 되게 많을 듯. 디플로우 담당 일진 산이. 디플로우가 이제 뭐저 저스티스한테도 디스를 당했었고, 그랬었죠. 잘 어울려라는 이 노래로 그 지금 인기를 엄청 받고 있는 그 래퍼 중에 누구였더라? 그키 작고 약간 가수 이적 닮은 그 래퍼 있잖아. 작년 쇼미우승, 전 재작년 쇼미우승이었나? 릴보이, 릴보이. 릴보이 막 디스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다 그러더만. 여러 래퍼들한테 왕따 당하고 욕 처먹었던 산이. 2015년 디플로우가 매드클라운 산이 릴보이 버벌진트 언급하면서 디스곡을 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지금 디플로우가 엄청 까였었지. 쇼미 나오고 막 똥꼬쇼 한다 그래가지고. 산이는 여기에 매드클라운이랑 같이 못 먹는 감이란 노래를 만들어서 막 맞대응도 하고 그랬는데, 니들이 아무리 욕하고, 그러니까 잘 어울려라는 노래가 그런 거야. 니네 수준에 딱잘 어울린다. 그렇게 래퍼라는 새끼들이 미디어에서 하는 짓들이 아주 잘 어울린다. 이런 거에 이제 비꼬는 그런 거였는데, 못 먹는 감이란 노래를 내가지고 맞디스를 했다. 우리는 할수 있는데 니들은 못한다 뭐 이런 거지. 근데 여기 또 고등 래퍼의 산이랑 디플로우가 나왔었지. 박수 한번 쳐야 해. 처음으로 등장한 건데 하면 산이가 웃으면서 특유의 너스레로. 고등 래퍼에서 같이 프로듀스 나 대놓고 앞에서 TV 프로그램 나온다고 꼽주기. 그러니까 이게 참그 조심해야 돼. 자기도 인정을 했잖아. 쇼미 싫다고 해놓고 태도 바꾸고 나간 건 지명한 사실이고, 여기에 실망한 모두에게 난 미안하다. 잘 어울려에 나그 언급한 래퍼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드냐? 근데 산이가 또 자기 SNS에다가 이제 아마두라고 해가지고 노래가 좀 그랬잖아요. 예, 빡센 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잘 됐으면 좋겠어 아마두 뭐 이거잖아. 그래서 발라드 랩 소질이 보이는데 이러면서 산이가 디스했군요. SNS로 대놓고 조리돌림하고 꼽주기. 쇼미나인 영상 빡세게 랩해서 디스하기. You know. All these little bitches 뻔하게 짓궂어 듯 내가 왜한 번도 성공한 적도 없는 이 만사식 니 아침 아직 안 컬어 버렸지.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작년 쇼미였나? 거기서 이제 그 잼민이를 대신 올렸잖아 염따가. 산이도 예전에는 좀 트렌드했다, 트렌드하고 랩 진짜 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번에 쇼미 나왔었고, 그 이후로 좀 약간 내리막인 것 같더라고. 랩도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넘어갑시다, 아무튼.
날벼락 맞은 곱창집 사장님. 여기 CCTV에 보면요, 한 가족이 치킨을 사기 위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 함께 온 어린애가 가게 옆 테라스 앞에 이쯤에서 스케이트 타는 듯한 장난을 치는 모습이 보여요. 어르신들 국룰이지, 애기들은 지루하니까 밥 먹고 빨리 나와가지고 여기 포인트 받았다가 오 밥 먹고 나와서 나중에 저기서 좀 놀으면 되겠는데? 이러고 여기서 논 거야. 그러자 70대 할머니가 따라와서 손자를 향해 다가왔어. 야, 니 뭐해? 할머니가 저렇게 테라스 난간을 잡고 발을 여러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렇게 손자랑 장난을 쳤어. 그러다가 손자한테 다가가려고 하다가 꽈당 하면서 바닥으로 할머니께서 넘어지셨어요. 중심을 잃고. 근데 이게 뉴스에 나왔다는 건 뭐겠어? 결국 가게 주인한테 보상을 요구했을 거야.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거지. 수술비를 물어내라. 어깨 골절상으로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업주분들,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이제 소통하는 그런 카페인가 봐. 카페 이름이 되게 인상적이다. 인상 깊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저 사람들은 옆에 있던 치킨집을 가던 길이었고 사고는 곱창집 앞에서 났다. 곱창집은 휴무였다. 그런데 당신네 가게 앞에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다쳤다. 그러니까 치료비 일부를 배상하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 며느리가 미끄러운 건 상가의 책임이다. 가게 앞을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다. 점주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게는 휴무 상태이고 그리고 길에다가 염화칼슘도 뿌렸는데요. 그리고 우리 가게 손님도 아니잖아요. 옆에 치킨집 갔던 손님이고 정작 우리 집 곱창집은 그날 영업도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 가게 앞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나한테 치료비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곱창집 사장님이 염화칼슘을 뿌린 게 아니라 상가 내에서 이렇게 관리인 같은 분들이 했겠죠? 상가 건물에 원래 경비원분들 계시잖아요. 일단 중요한 게 미끄러움을 인지를 하셨을 텐데 그냥 지나가다 저희 가게 앞에서 넘어지셨으면 몰라도 다른 가게 손님이셨고 거기서 손자 보려고 잠깐 나와가지고 난간 잡고 미끄럽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셨는데 그러다가 스스로 자빠지신 건데 왜 우리 쪽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까? 알겠고요. 추후 진행은 내가 알아서 기분 나쁜 방식으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갔대. 며느리가 갑자기 와가지고 점주, 관리소장에 삼자대면을 요청을 했다. 관리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화칼슘을 뿌렸으면 계절 특성상 미끄러움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러 미끄러운 곳을 찾아서 장난을 치셨잖아요. 트집 잡고 돈 뜯으려는 의도가 아니고요. 저희 그런 저열한 부류가 아니에요. 그저 치료비만 달라는 거예요. 판례가 많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하면 판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관리 소홀 인정해야 된다. 지금 욕하는 할머니 쪽을 욕하는 분들이 훨씬 많죠. 여론은 그런 것 같아.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곱창집 손님이셨다면은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미끄러운 걸 인지를 하고 있었잖아. 근데 거기서 이렇게 CCTV에서처럼 손자
나 장난치고 있어서 손자랑 같이 얘기하려고 간 거잖아, 저기로. 야, 씨. 충분히 즐겼는걸? 그니까. 재밌게 잘 즐기시고 나서 자빠지시고 나니까 갑자기, 어? 남한테 떡 내놓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은 곱창집 입장에서는 진짜 만약에 곱창집이 저 할머니 수술비 대주고 막 그래가지고 금전적으로 타격 입으면 진짜 대한민국 땅에 장사하기 싫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미워질 거 존나 흑화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은. 피아노 치는 잼미니 카트라이더 대저택 부금. 야. 절대 음감인가 보다. 귀로 듣고 따는 것 같은데? 악보 같은 게 없는 거 보니까? 절대 음감인가 보다. 그리고 집에서 지원도 되게 잘해주는 듯? 집 같아 보이는데? 밑에 마룻바닥에다가 여기 문이 있는 거 보니까. 아, 이 친구 영재야? 아, 대단하다. 집에 그랜드 피아노 있으면은 안방을 내준 거나 다름없다고. 야무지구만. 가지고 나는 사실 꽃에 있는 꿀들은 대부분 꿀벌이 차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안에서도 경쟁이 있구나. 꿀을 먹기 위해서 얘네들이 벌 생각하는 애들 아니에요? 그죠?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약간 그 비행할 수 있다는 애들이잖아. 무슨 비행이지? 그 공중에 떠가지고 가만히 헬기처럼 이렇게 날 수 있는 기능? 그 정지 비행 그 호버링 맞아. 얘네들이 호버링이 가능하잖아. 초당 날갯짓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공중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서 호버링 모드가 탑재되어 있는 새인데 내 꿀 내놔 했다가 그냥 날갯짓에 쳐맞고 날아가는 게 너무 짠하네. 꿀벌이 어휴 불쌍해. 공중제비 야무지게 도네. 그니까 소소한 우리집 살림살이 근황. 긍정적인 흙수저라는데 엄마가 김치찌개 끓이다가 집안을 다 태워먹을 뻔해가지고 아버지가 화나가지고 전기포트를 사왔다. 요새 이놈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커피고 라면이고 그냥 다 뚝딱이야. 현재 우리 집에서 나보다 더 가치 있는 분. 여보, 보일러 만지지 마. 보일러 고장나가지고 바닥에서 자꾸 물이 새더라. 공사한 아재 부르니까 집이 너무 오래돼서 이거 고치려면 집을 다 뜯어내야 된다고, 바닥을.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봄에 어떻게 하라더라. 근데 아빠가 춥다고 새벽에 자꾸 보일러 트니까 엄마가 열받아서 틀지 말라고 저렇게 붙여둠. 우리 엄마 귀엽지? 근데 솔직히 알부자인 게 그냥 무심히 이불 같은 거 뒤지면 저렇게 가끔씩 5천원, 1000원짜리 나온다. 방금도 혹시 있나 싶어 뒤졌는데 8천원이나 나오. 오늘로 이거 뭐, 이걸로 뭐 사먹을까 추천 부탁한다. 이제 부금부터가 좀 약간 짠한 부금 틀어야겠다. 계란도 31개 정도 두껍게 해가지고. 아, 31개가 아니라 계란 3개네. 미안합니다. 계란 3개 정도
두껍게 해가지고 후추 뿌리고 소금 뿌리고 적당히 간해서 후라이 만들어 먹으면은 진짜 고기 느낌 난다. 방에 불 끄고 양초 켜놓고 커피랑 같이 먹으니까 눈앞에 프라하의 절경이 펼쳐지더라. 이렇게 한번 먹어봐 다들.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맛있긴 해. 계란 후라이 저렇게 겉 표면 밑바닥 부분 이렇게 살짝 태워갖고 먹으면은 되게 바삭바삭하고 되게 맛있어. 이거랑 커피랑 먹으면은 진짜 완전 개꿀이지. 브렉퍼스트지. 브렉퍼스트 맞나? 맛있어. 근데 이거 소금 후추 간해가지고 계란 후라이 저렇게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뭐 안 먹어봤나 다들? 맛있는데? 벽지는 우리 집 반지하라서 너무 건조하다 보니 겨울만 되면 저렇게 뜯어진다. 테이프로 붙여놓긴 하는데 아무리 붙여도 계속 떨어지네.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다. 아래는 내가 밤에 잠자는 단 하나뿐인 나의 보금자리. 빤스. 요 근래 가장 행복했던 일. 동네 동사무소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가셨는지 휴지랑 라면 한 박스 우리 집 앞에다 몰래 놓고 갔더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이 라면 사 먹을 돈은 있는데 이왕 가져다 줄 것이면 쌀을 가져다 줬는지 하지. 그래도 공짜 라면이랑 휴지를 얻어서 행복하다. 청소를 안 하는 이유. 어차피 청소를 해봤자 쓰레기인 인생이 하루아침에 번듯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도 20대 혈기왕성하던 시절에는 청소도 해보고 히키코리 탈출도 해보려고 발버둥 쳐보고 살았지만 그런 거 어차피 안 되려면 안 되라는 걸 깨달았다. 태도가 흑수저다. 이거는 젊은 놈이 이런 환경에 살면은 당장이라도 벗어나려고 뭔가 일을 하고 돈이라도 모았을 텐데 이거는 젊은 놈이 그냥 궁상 떠는 거야. 변명짓거리 하는 거지 이거는. 가난? 지랄을 해라. 자기 책상 하나 못 치우는데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 다 핑계야. 그럼 포기를 가장한 게으름이지. 마지막 마인드 보니까 그냥 저렇게 살겠네. 그러니까 가난이 무서운 거는 내 정신세계마저 피폐하게 만드는 이 환경이 큰 것 같아. 사실 가난이 그래서 난 무서운 게 아닌가? 당장 춥고 배고프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마인드를 이렇게 좀먹는 게 가난이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 여기서 바뀌려고 하는 이악 물고 바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자기 인생도 저렇게 놔버리고 사는 게 참 보기 안 좋다. 인터넷에 이렇게 자기 푸념하고 공상 떨 시간 있으면은 좀 치우기라도 하겠다. 치우고 아니 사실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도 이런 것들 보수하고 메꿀 수 있는 거 충분히 가능하거든. 가난 호소인이야 저런 사람들은. 뭘 해도 부정적일 듯. 근데 난 이거 보고 또 그 짤 떠올라. 그 흙수저 아이들과 부자 아이들의 마인드 차이. 부모가 변호사, 부모가 의사 막 이런 애들은 발표할 때도 자신감 있고 뭔가 자존감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고 꿈이 있고. 그런데 그 가난한 애들은 뭔가 되게 진짜 좀 섬뜩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더만. 오랜만에 보고 싶은데 흑수저 마인드 차이. 아프면 장기 매매 같은 것도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으면 할 수도 있고 친구는 돈 있으면 친구 생기죠. 모든 것이 돈으로 돌아가요.
특수죠. 현실적이지만 반사회적이고 주변에서 기피할 소리만 골라. 비관적이고 사회성도 굉장히 떨어질 확률이 높음. 대화하다 보면 저렇게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멀어지다 보면 자기가 가진 게 없어서 멀리 대하는구나 이래버림. 맞아, 그게 좀 크지. 피해의식이 장난이 아니야. 다음. 뭐야 이거? 가면라이더야? 안 봐. 오늘의 업무량 해놓고 이게 다 쓴 콘돔을 갖다가 이렇게 지 빤스랑 해갖고 이렇게 올려놨네. 근데 이걸 보고 누가 신고했나? 짜증나. 생각 없이 사는데. 야, 이 일하는 이 종사자들은 감추려고 할 텐데. 1억 2,900만 원? 와, 1억 3천만 원을 이걸로 벌었다. 추징한다. 아이고야. 추징금이 발롱도르를 지금 메시가 7개 가지고 있죠. 호날두는 5개인데 메시 상 받을 때마다 표정이래. 2010년 2012년 2015년 활용정점 2019년 UEFA 올해 공격 수상. 모드리치 발롱도르 수상 불참. 모드리치 발때 아예 안 갔구나. 요즘 가장 핫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덱스 있잖아. 덱스 처음에 등장했을 때가 이제 뭐 가짜 사나이인가? 가짜 사나이 2에 나왔는데 그 출연자들한테 너무 함부로 한다라는 그 논란이 됐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걸 기점으로 이제 가짜 사나이 2를 기점으로 유튜브 활동을 계속 꾸준히 이제 지금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솔로 지역 2에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잘생겨서 UDT 출신인데 잘생겨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데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피해 게임 이런 데 나오고 그랬는데 여자 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도 뭔가 잘생겼는데 남자답고 머리는 길고 장발이 잘 어울리고 개인 방송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게임 방송하고 막 그랬었어. 그랬는데 여기저기 이제 프로그램에 얼굴을 많이 비추다 보니 이번에 넷플릭스에 솔로 지옥 2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자들 사이에서 난리야. 너무 멋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프로그램을 안 보는데 여자 3명이 찜했다 그러더라고. 가오 빼는 게 아니라 근데 좀 유리하긴 했어. 왜냐면 UDT 자체에서 그 곰걸음을 엄청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 이거 3명 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본전이라도 건졌지. 이분은 날아가는 폼이 너무 취했어. 봐봐. 이러고 끌려가잖아. 얼마나 좀 남자답지 못한. 너무 쪽팔렸을 것 같아.
드디어 빛을 보네, 덱스. 개떳상했네. 자기 관리하는 메시보다 낫다. 자기 관리 노릇. 홀란드가 음바페에 비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번에 월드컵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 태어난 나라가 억까여가지고 월드컵 출전을 못했잖아, 홀란드. 맨시티에서 지금 뛰고 있는 공격수인데, 음홀 대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매호 대전이었잖아, 원래는. 근데 매호 대전에서 이제, 그 다음, 정신적 계승이 이제, 그, 음홀 대전인데, 홀란드는, 글쎄, 잘하지, 잘하는데, 이제, 포토샵 엄청 했네.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해축겔에서도 난 이제 매호대전에서 이제 매호대전에서 음홀대전으로 바뀔 텐데 음란대전으로 바뀌면은 너네 계속 할 거냐? 팬질 할 거냐? 난 안 할란다. 뭔가 메시랑 호날두는 그래도 생긴 게 멋있고 좀 잘생기고 빠는 맛이 얼굴 때문에라도 있었는데 못 빨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와꾸 때문에 못 빨겠다. 몰입감 떨어진다고 하면서. 아무튼 넘어가고요. 서울대 입시 근황. 난리 난 서울대 입시 근황. 1등급, 상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뭐야 이게? 오케이 들어간 거야? 300354로 서울대 진정 1차 합격. 심지어 이게 꼴찌도 아님. 총점 354점인데도 1차는 합격을 했다. 서울대 갈 사람이 없어서? 무조건 주작이라고. 절대 안 된다고. 1차 붙은 거라서 어차피 떨어지지 않을까? 2차에서 아주 떨궈지잖아. 그지? 입시생이 반토막 나니 경쟁률도 내려가는 건 당연한. 이과에서 잘한 애들은 또 의대 지원하니까 운이 좋은 거야. 매번 저런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인서울과 선택도 힘들다. 제발 선동 좀 그만당해. 절대 안 붙는다. 붙으면 서울대 위상 어쩌고 뉴스 난리나. 한국인이 좋아하는 국밥 순이. 나는 나 딱 말할게. 아, 나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나는 솔직히 이 중에서 정말 배고플 때 먹고 싶다 그러면 솔직히 뼈해장국이 맞을 것 같아. 왜냐면은 뼈해장국 특 공깃밥 뚜껑 열어서 앞에 놓고 공깃밥 살짝 치워놓고 거기다가 뼈를 젓가락으로 쑤셔가지고 건져가지고 하나하나 해체해서 먹은 다음에 뼈통에다 담고 그 다음 거 가져와서 또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만 잡아가게 이제 국물만 딱 남은 상황에서 밥 거기다 이제 딱 말아가지고 그렇게 먹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양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뼈해장국이 13,000원 받더라. 씨팔 그런데. 아니 뼈해장국 13,000원은 선 넘지. 어디 뼈해장국이 13,000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좀 더 있네. 선지, 굴국밥. 이제 그 밑에는 조금 약간 비주류. 선지랑 굴국밥이랑 추어탕은 솔직히 비주류잖아. 아 추어탕 맛있지. 추어탕 맛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뼈해장국에 비할 게 없네. 그지? 순댓국을 먹는다고 치면은 이제 특 아니면은 좀 배 채우기가 힘든 것 같고. 담겨서 나오는 뚝배기 자체가 특이 아니면은 좀 난 좀 그렇더라고. 졸라 배고플 때. 설렁탕이 6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옵션을 붙여서 먹을 수 있다 하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왕갈비탕 먹을 듯. 갈비탕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왕갈비탕인데 왕갈비탕은 진짜 뼈를 무슨 만화에서 나올 법한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그 고기 느낌으로 거의 뭐 부메랑을 하나 갖다 주던데 거기에 갈비 대 하나에 붙어있는 살이 꽤나 되더라고. 원피스에 나오는 고기 그런 느낌으로 갈비탕. 왕갈비탕은 진짜 은근히 괜찮은 듯. 근데 가격이 좀 비싸죠. 유재석 놀러와 진행할 때만 해도 33살이었구나. 이때가 나보다 3살이 더 어렸다고? 와. 김원희는 개그우먼도 아니고 탤런트라고 하는 게 맞을라나? 김원희 진짜 이뻤던 것 같아. 그치? 되게 섹시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김원희 보면은 난 약간 그 여배우 누구더라? 아씨 옛날 그 청춘 스타라고 불렸던 그 여배우 있잖아. 그분 생각나네. 이름이 기억 안 나. 아오이소라 말고 김성령 말고 그거보단 좀 더 앞에 있어. 아 기억이 안 나네. 김희선 맞아. 김희선 느낌 나. 김희선. 그리고 41살. 그리고 발작서. 아니 33살 때 김원희 보면은 김희선 느낌 좀 나지 않아? 아님 말. 유재석인데 운동 전 운동 후로 나뉘고 관리를 이제 막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비시라고 메뚜기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운동 많이 하고 헬창 돼가지고 매일같이 운동을 한다더만. 그 유재석이 가는 그 헬스장에 뭐 연예인들 많이 다닌다더만요. 광수랑 뭐 누구였더라? 이정재도 있고. 자기관리 끝판왕. 그러니까
운동 후에 맞아. 무한도전 그 무인도에서 원래는 이렇게 막 매미 마냥 이렇게 매달렸었는데 나중에는 그 외줄 타는 그 레슬링 선수들이 하는 그 운동 중에 하나인데 팔 힘만으로 줄 타고 꼭지 딱 찍고 다시 내려오고 그거를 하더만. 차승원이 얘기하기를 모질고 독한 사람이다. 조금 관리해서는 이런 몸매 유지가 힘들다. 그러니까 유재석이 또 취미도 그냥 집에서 막 독서하고 그런 편이라 그래. 술도 안 먹고 담배는 피는데. 담배도 이제 끊었나? 어. 지독한 애연가였대. 그리고 이제 막 동료들 만나면은 음료수 먹고 카페에서 그런 거 좋아한대. 어. 그게 그 뭐였더라? 런닝맨 때문에 그렇대. 런닝맨에 출연하는 그 출연진 그 저기들이 그 하하랑 뭐 이렇게 있는데 오래 했잖아. 근데 하면서 뛰는데 너무 숨이 차고 이거 건강 관리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때부터 이제 뭐 했다 그러더라고. 어. 갈비는 왜 안 사준 거냐고. 아직도 그걸로 깐 사람이 있나? 그래, 내가 오늘 그 지수 이거 보고 놀랬다니까? 헐, 충격 지수 후덕 해가지고 조회수 20만 다리가 넘었는데 심하게 후덕해졌다. 요즘 이목빌 나긴 한다. 아니 뉴진스랑 왜 비교하는 거야? 연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뉴진스가 블랙핑크를 넘을 수 있을까? 나는 힘들다고 보는데. 말도 안 돼. 여자는 그래 여자는 물론 나이가 깡패긴 해도 클라스가 다르잖아. 그 업적 자체가 비교 넘사잖아. 뉴진스 이제 떠오른 해라고 할지라도 내수용이지. 블랙핑크는 지금 K-팝에 저게 있는데 내수용 외수용 다 다르지. 맞아. 어. 그러면 이렇게 따지는 거 어떨까? 블랙핑크랑 어디였더라? 뭐 여자 빅뱅이라고 불렸던 YG에서 그 내놨었잖아. 아씨 박보미 있었고 제갈제명 말고 그래 2NE1이랑 블랙핑크는 2NE1을 넘었는가? 난 넘었다고 봐. 2NE1이 원래 그 당시 활동하던 아이돌 여자 아이돌 대장이었잖아. 이미 넘었지. 근데 왜 빅뱅 넘는 그룹이 없는 걸까? YG에서 차세대로 또 다음 세대 아이돌들을 내놨는데 빅뱅의 그늘에 묻혀버렸잖아. BTS가 빅뱅 발랐다고? 국내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국내 시장에서는 아닌 것 같아. 국내에서는 그렇게 따지면은 2NE1도 못 넘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지. 블랙핑크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국내에서도 인지도 쌓고 그러고 간 건데 해외로. 지디는 신이야. 나도 지디가 신인 것 같아. 왜 국내만 따져? 해외가 넘산데. 국내 인지도는 사실 빅뱅 BTS 봉준호 손흥민 윤태훈 대 S고 윤태훈은 왜 이렇게 BTS에 적대적이냐라고 하는데 아니 BTS 대단하지. 난 BTS 군대 가는 것도 반대했던 사람이야.
내가 무슨 BTS를 깎아칠 후려칠라 그래. 나는 빅뱅이 더 국내에서 인지도는 최고의 남자 아이돌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사실 10대는 몰라도 2030은 2040까지는 빅뱅 얘기하지 않을까? 맞잖아. 10대는 당연히 BTS를 얘기할 것 같긴 해. 나 이 다이소 매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타벅스 연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얼마일까요? 스타벅스가 2019년도 매출이 1조 8천억 원이에요. 근데 다이소는 2조 2천억. 다이소 생각보다 대단한 기업이죠? 스타벅스를 뛰어넘었다는 게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다이소가. 그러니까 다이소는 물건을 떼다 팔잖아. 그리고 남겨먹는 게 진짜 가성비 좋은 것들은 다이소도 얼마 못 남겨먹는다고 내가 들었거든? 200원? 300원? 몇백원짜리 장사일 수도 있어. 물품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스타벅스는 사실 난 진짜 물장사는 약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물론 인건비가 크겠지만 물장사가 진짜 최고의 장사라고 하거든. 원가가 말도 안 되게 싸기 때문에. 사실 얼음 얼려가지고 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원가 따지면은 뭐 밑도 끝도 뭐 진짜 끝도 없겠지만 정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지? 근데 그걸 다이소가 매출액이 뛰어넘었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아. 안 파는 게 없을 정도니까. 다이소는 요즘 막 과자도 팔고 막 별거 다 팔더라. 그 다이소는 시대를 안 타잖아. 그게 개쩌는 것 같지 않아? 다이소는 시대를 안 타요. 더블배럴 샷건도 팔어? 다이소에서? 대박이네. 진짜? 코로나로 중국에서 하루 사망자가 5,000명 정도 추정이 된다. 중국의 주요 도시 이름이 와장장이야. 나 와장창인 줄 알았더니 와장장. 이게 존나 무서운 이야기다, 여러분들. 중국 살았으면 진짜 야, 진짜 무서운 나라네. 무슨 내용이 있냐면 와장장 소강로가 연중 무휴로 계속 가동되고 있대. 무언가를 태운다는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이랑 자동차 통행량이 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허난성의 코로나 감염률은 89.0%래. 와. 거기다가 22일 날 중국 명절 춘제 설날 시기에는 대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할 예정이라 그러네. 와. 이래서 우리나라랑 일본까지 가가지고 감기약 싹쓸이하고 그랬구나. 하루에 막 300만원어치 막 사가고 막 그랬대. 중국 부자들이 시켜갖고 그랬나보지, 브로커들이. 미세먼지 정체가 설마. 야, 이렇게 1년 동안 죽어놔도 14억 인구 중에 200만 명밖에 안 된다. 이달부터 월급의 7.09%. 예, 계속 뛰는 건보료, 건강보험료. 예, 뭐 씨발 대한민국 이거 진짜 이게 맞나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우리 2030 세대는 진짜 참 X같아요. 20대들이 더 불쌍해. 20대들이 이제 회사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은 그거 진짜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되니. 야, 나도 그 마음이야. 돌려달라고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돌려달라고라도 안 할 테니까 제발 자율적으로 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 자율적으로 하면 솔직히 젊은 사람들 누가 내겠어? 내 노후를 보장해줄 사람이 뒷세대에 없을 텐데. 그래, 이제 연금 많이 빨아갔다 아이가. 이제 그만 선택으로 돌려라. 그리고 그동안 내고 보장 못 받을 사람들한테는 뭐 1년에 10만 원씩이라도 줘라. 아니, 1년에 10만 원씩이라도 줘. 1년에 10만 원씩이라도 그냥 떡값 준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줬던 사람들을 그렇게라도 돌려줘라. 진짜 더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아니면 앞으로 낼 세금에서 조금 제해주던가. 이 씨발년들아,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우리 못 받아. 2028년에 동난대잖아 국민연금이. 넘어갈게요. 네. 정찬성 대 매미킴 논란 정리. 매미네? 아, 이거 좀비 둘이 붙으면? 아, 이게 진짜 이건 체급 차이가 나면 타격으로만 하면 그래도 정찬성이 이긴다고 이런 얘기 많은데 안 돼요. 에이. 그 형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 세계 랭킹 6위까지 간 사람이에요. 아, 약간 너무 예능화 돼 있다. 너무 이미지가 나와서 그렇지. 아, 근데 본인이 내가 이길 수 없다 그 체급. 아예 못 이기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해볼만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네요. 아예 확실히 전문가답게 해볼만하다 수준은 뭐 성훈 형. 주성훈. 아, 섹시함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은 김동연이 정설이네요. 그죠? 섹시함, 야미가 야마. 김동연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싸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제메이햄이야? 제메이햄? 모든 걸 찢어버린다는 그분?
검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씨발 찌째명 구속. 도련님 제발 거긴 짓지 말아주세요. 존나 웃기더만. 한번 볼까? 이재명 검찰 출석에 찢을 외치는 그는 누구인가? 와, 씨. 도련님, 제발 거긴 찢지 말아주세요. 아, 진짜 약간 현실판 DC 댓글 보는 것 같네. 아, 미쳤다, 진짜. 저 외친 사람 누구야? 어, 진짜 미친놈이네. 저 사람 위험한 거 아니냐? 그니까, 어. 죄송한데, 저 잠깐만 오줌 좀 갈기고 올게요. 아, 물을 너무 많이 먹어. 말래 키우. 형수님, 도련님, 제발 거기는 찢지 말아주세요. 어, 나왔어. 왜, 왜? 오! 아, 씨발. 아. 겨울철 진짜 정전기 너무 무서워. 틱틱 소리 나네. 어. 아, 로션 귀찮아. 상남자는 로션 같은 거 안 바른다. 게이트, 10게이트, 핸드로션, 핸드크림 바름. 10게이트, 핸드크림 바름. 10게이트, 겨울에도 립밤 쳐바름. 어. 10게이트 정전기 무서워함. TBS 떠난 김어준 유튜브 첫날 슈퍼챗 세계 1위 수익 얼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TBS를 떠나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나봐요. 이 방송이 되게 영향력이 크더만. 보니까 막 몇만 명씩 보더만. 정치적 성향, 성격 이런 거 다 떠나서 볼게요. 하루에 3천만 원 벌었다고. 미쳤다.
와. 수수료 30%대 간대요. 다음. 호크 엔터테인먼트 떠난 윤여정 선생님이 브래드 피트랑 한솥밥 먹는데요. 이야. 하긴 그 영화 뭐였더라? 윤여정 선생님 나왔던 거? 그거 되게 반응 좋았잖아. 상 받았다 그랬던 것 같은데? 미나리? 어. 월크리노. 어, 해외 소속사로 이제 스카우트 된 거지. 그 워킹데드에 나왔던 누구였더라? 그 사람 나왔어. 워킹데드에 나왔던 그 동양인. 버닝에 나왔던 어 스티븐 연. 왜 남자만 해야 할까요? 67년 만에 여성 숙직 시대가 열렸다. 어 이제 여자도 숙직을 한다. 이제 당직을 여성 공무원들도 쓰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어. 평등 맛 좀 볼래?